이제 연말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왜 그토록 지긋지긋한 환경에서 내려오는 고난의 줄기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이걸 끊어야 되는데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상 대대로 이 집안에는 어쩌면 이 저주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난이 끊어지지 않고 고난이 멈추지도 않고 있습니다. 생활은 여유가 있는데 질병이 조상 대대로 대를 이어서 내려옵니다. 이것이 유전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때로는 암, 또 유전적인 육신의 질병은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면 사람이 생명을 앗아가는 무서운 이런 유전병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끊어야 되는데 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끊으려도 끊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인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이 집에 한마디로 맛을 들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 존재를 우리 집안에서 대를 이젠 저주를 끊어야 되겠는데 이 사망의 저주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결론에 가면 반드시 끊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텐데 사도행전 10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시질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사모할까요?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성령은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이제 지나서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인 요단강이라는 이 강 앞에 서게 됩니다. 이 강에 들어갈 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거든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냇가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요단강에 어떤 환경이었냐면 여호수아 3장 15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넘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흘러 넘칩니다. 범람했습니다. 헐몬이란 산에서 만년세리 사이에 있는 이곳에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면 눈이 녹아내리는데 이 석회질로 되어 있는 이 토양이 요단강 이곳에는 물결이 물살이 보통 센 것이 아닙니다. 속도를 측정하기 어려울 만큼 물이 손살같이 흘러내려가는데 여기 들어가면 바로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도 찾을 수 없는 무서운 이런 강물 이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환경이 그렇습니다. 이 강 건너가야 되는데 못 건너가고 있습니다. 건너갈 수가 없으나 배를 타고 건너갈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들어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언약궤를 메고 들어서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제사장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을 보고 제사장 때문에
이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말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는 언약궤에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었을까요?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죄로 인한 결과가 오늘 세 가지가 주어지게 됩니다. 만나와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리고 모세의 언약의 돌판 두 개 십계명이 왜 죄와 관련이 있습니까? 첫째는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 소개합니다. 먼저 만나를 소개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게 되면 6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나를 내리실 때 이 사람들 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찮은 음식을 우리는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십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 직접 내려주신 식량을 하찮은 음식을 우리는 싫어한다 했습니다. 이때 불뱀을 보내서 다 물어 죽입니다. 만나의 결과는 어떤 것이냐면 백성들의 죄가 묻어 있습니다. 이 만나에는 백성들의 죄가 그곳에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 민수기 17장 5절과 1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주신 원인이 어디냐면 그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있을 때에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은 그들은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만나도 죄와 관련이 있고 아론의 쌍난지팡이도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만나가 담겨 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담겨 있습니다. 언약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언약의 두 돌판은 죄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은 이 돌판이 어떤 돌판이냐면 첫 번째 돌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십계명은 금송아지 우상 만들다가 깨져버렸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 지금 언약궤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돌판은 모세 인간이 만든 돌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십계명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나도 죄와 관련이 있고 아론의 쌍난지팡이도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백성들이 지은 죄가 오늘 그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덮는 뚜껑이 있습니다. 이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세 가지가 들어있는 이 궤 뚜껑을 닫는 것이 바로 그것이 속죄소입니다. 여기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거기 얹혀져 있습니다. 속죄소를 궤에 얹으라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여기서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속죄소에서. 그리고 하실 말씀이 내가 거기에서 너희에게 명령할 말을 모든 말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거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속죄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 성경에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디서 하나님 만나시면 반드시 속죄소에서 만나십니다. 여기에서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오늘 속죄수를 찾아갑니다. 레위기서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희생제물의 피, 이 피를 그릇에 담아서 속죄소 앞에서 7번 뿌립니다. 그리고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라 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뿌려마서 끼얹어 버립니다. 거의 붓는 형식입니다. 왜 7번을 속죄소 앞에서 뿌립니까? 7은 완전수입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왜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립니까? 끼얹습니까? 피는 말 그대로 속죄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모든 것이 속죄됩니다. 사해집니다. 이 속죄소, 이 속죄소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는 카포레트, 따라하세요. 카포레트. 이 카포레트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덮다, 가려주다. 뚜껑으로 덮어버립니다. 덮었을 때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구약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오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은 전 성경을 가리켜서 특히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을 가리켜 토라라고 하는데 모세 5경입니다.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이 속죄소에서 죄가 사해집니다. 바로 이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 피가 아니면 죄사함은 없어요. 속죄소가 없으면 예수님 오시 전에 구약시대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피가 뿌려져야 됩니다. 이 피는 무슨 피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은 희생제물의 피가 거기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옮겨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치시는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문의방에 바르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 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라 아니하리라. 재앙이 넘어간다는 말은 패스오버입니다. 재앙이 오지 않아요. 그 집에 무슨 희생제물의 피가 발라질 때. 그런데 이 피를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유월절 양의 피를 가리켜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정언합니다.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피는 오늘 그 집안에 누가 있든지 하나면 보지 않습니다. 어떤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보지 않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희생제물의 피, 오늘날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 보게 되면 장녀 이름이 있습니다. 라비라는 여자, 그리고 모압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누시라는 여자, 그리고 다윗과 불륜의 관계를 맺었던 바세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에 있던 다말이라는 여자 이름도, 여자 이름은 족보에 올라갈 수가 없는데 올라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족보에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사람도 있고 솔로몬도 있는데 이 사람들 왕들입니다. 그런데 라합이라는 여자는 창녀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이름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창녀인지 왕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느냐 가난하게 살았느냐 관심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신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전혀 관심 없습니다. 한 성경을 보게 되면 예가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이 땅에 떵떵거리고 살았는데 그 성 안에서 이 사람 이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열었던 사람인데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부자 집 앞에서 한 평의 자기 땅도 없습니다. 던져주는 음식 부스러기 주워 먹고 살았던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는 비참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이 땅 떠날 때 상황은 달라져 버립니다. 부자는 음부로 가게 되고 나사로는 낙원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은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은 언약궤를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속죄소 카포레트 덮는다 이 사건이 과연 예수와 관련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시고 그리고 성경 강좌기를 오늘 로마서 3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했습니다. 여기서 화목 제물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에는 힐라 서테리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힐라 서테리온 따라하시겠습니까? 힐라 서테리온.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속죄소 카포레토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소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속죄소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모든 게 속죄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오늘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의 율법 시대에 흘렸던 만원 희생 제물의 피는 이 피를 가리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는데 이 언약의 피는 영원히 사람의 죄를 속죄할 수가 없습니다. 단회적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희생 제물이 죽어야 됩니다. 피비린 내가 가시질 않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속죄 완전한 언약의 피, 그 피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0절에 모세의 율법에서 죽은 모든 희생 제물의 피는 이 피를 역시 언약의 피라고 말하는데 완전한 언약의 피는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내 피는 언약의 피니라. 우리 예수님은 땅에 죽으심으로 다시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떤 희생제물도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주가는 희생제물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이 시대 여러분이란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예수 피는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주십니다. 로마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의롭게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에베소서 1장 7절은 예수의 피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줍니까?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 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성경 강조기를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릅니다. 구약시대는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도 들지 못합니다. 무서우신 하나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마다 다 의롭게 되고 죄사함을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력을 너희가 무엇이든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누구에게 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값을
가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습니다. 그 죽으신 그분의 희생은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 중에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것이 가장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돈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은 말씀하시기를 성경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누가? 예수의 피로. 역시 계시록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9절에는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오늘 이제 소개되는 내용 속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3장 15절에 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 요단이 물이 넘치는데 발을 요단강에 잠기는 순간 요단강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잘라져 버립니다. 더 이상 물이 흘러내리지 않아요. 이 물은 사망의 물입니다. 이 물은 환난의 물입니다. 이 물은 저주의 물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가는 순간 요단 강물이 마치 칼로 물을 자르듯이 물이 잘라져 버려요. 그래서 물이 더 이상 언약궤가 서 있는 자리에 오질 않습니다. 물벽이 이루어져서 계속해서 물은 쌓이는데 물이 한 방울도 넘어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언약궤가 요단강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 사건은 무엇을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세례 사건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한 사람이 세례를 주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람들과 그리고 요단강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들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루살렘 사람들 그리고 온 유대 지방 사람들 그리고 요단강 사방에 있는 성경 강좌입니다. 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가운데는 여인도 있을 것이고 남자도 있을 것이고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노인도 있습니다. 장애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그 속에는 세례받은 사람 가운데에는 온갖 죄를 자범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 것은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장사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가 이젠 그 강물 속에 수장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시는데 바로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합니까? 여호수아 3장 15절에 오늘 속죄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담겨있는 만나 아론 상란 지팡이 언약의 두 돌판 백성들의 죄로 인한 오늘 세 가지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반드시 백성들의 죄와 관련이 있는 이 죄 문제를 안고 있는 그리고 이것을 덮어놨습니다. 그런데 속죄소가 언약궤와 함께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 약 1500년 후에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실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그 속에 수많은 죄인들의 죄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주님이 그 속에 세례라는 것은 원래 침냅니다. 머리끝까지 다 물속에 잠겨집니다. 그 깨끗하시고 허목과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예수님이 더러운 물속에 죄의 물속에 들어갈 때 온갖 더러우니까 다 달라붙어버렸습니다.
범벅이 돼버립니다. 이 죄를 다 가지고 물속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속죄소 언약궤가 강물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갔을 때에 여호수아 4장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데 열두 개 돌을 요단강에 세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여호수아 4장 20절에 보게 되면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을 열두 개를 다시 가나안 땅에 세웁니다. 물속에 잠겨지는 열두 개 돌. 예수님께서 왜 세례받으실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물속에 들어가십니까?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사건을 가리켜 따라하세요. 예수와 합하여 내가 장사된 것이 세례입니다. 그 죽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속죄소가 들어간 것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너와 나는 함께 죽은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요단강에서 다시 나와요. 부활 사건을 말합니다. 오늘 이것이 세례 사건인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죄 많은 내가 나도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는 이 만나를 나는 싫어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나를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예수님이 만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싫어하지 않니? 그런데 난 너 위에서 죽었어. 이 사건이 언약궤가 강으로 들어가는 사건, 요단강,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들어가시는 사건, 이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죽어요? 같이 죽어요. 열두 개 돌이 물에 수장됐다는 것은 요단강 건너가는 이 가나안 땅 생활은 육이 죽어야 갑니다. 결코 육이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8장 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성경 강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로마서 8장 8절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약궤 속죄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요단강물이 범람하는 곳에서 들어갈 때에 저주의 모든 강줄기가 끊어져 버립니다. 주여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집안 흘러내리던 모든 유전적인 모든 사망의 줄기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환난의 줄기가 끊어지게 하소서. 주님이 계신 곳에는 저주가 오지 않아요. 주님이 계신 곳에는 사망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한 가지 선언을 하고 계세요. 여호수아 3장 10절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가운데, 너희 가운데, 그게 어디입니까? 요단강 아닌데 그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리고 하실 말씀이 여호수아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내가 쫓아낼 것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니 요단강에서 언약궤가 들어간 사건을 가리켜서 이것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일곱 족속을 내가 쫓아낼 텐데 반드시 쫓아낸다. 원수된 자들.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말씀 보게 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는 이 사탄마귀 권세를 물리치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너 요단강 안에 있느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는 요단강에서 너는 육신의 것이 죽었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 앞에 일곱 족속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있을 텐데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내가 도와서 내가 그것을 쫓아낼 거야. 지금 2019년
신년 새해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가난의 일곱 족속들이 있다면 앞으로 지금 딱 좋은 일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미래에 나를 벌써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쫓아내마. 그러나 중량에서 너 요단강 안에 너는 장사되어라. 내 육이 죽어있던다는 거예요. 우린 거듭나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생활의 리듬이 깨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것은 깨지야 되는데 좋은 것은 깨지 말고 행복은 깨지 말고 아멘. 악한 것은 깨뜨려버리세요. 그리고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병아리가 부화를 하려면 알 그대로 있으면 부화가 되진 않아요. 반드시 시간 되면 알이 깨져야 됩니다. 주여 이제 나도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여호수아 4장 23절에 요단강 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이 밑바닥이 바닥은요 석회질로 깔려가지고 질퍽질퍽합니다. 어쩌면 진흙탕 아주 사람이 밟으면 푹 빠져서 발 빼기도 어려운 이곳이 성경 강조합니다. 마른 땅이 된지라. 내 인생이 질퍽질퍽한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내 인생이 그들과 마른 땅이 되어서 뛰어가도 춤을 추어도 빠지지 않는 오늘 예수부터의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